안녕하세요, 김영진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다 여러분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유튜브 채널로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고요. 좀 다른 일을 좀 추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노력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 여행이라든지 가족 같이 어디를 이렇게 가는 거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거의 못했다고 봐야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좀 다른 거에 노력을 해서 좀 저기 사업을 다각화 할 수가 있었고 또 이제 저와 소통을 하는 고객분들이 많이 많아져서 제가 또 그만큼 또 케이스를 많이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20대 후반에 한국을 떠나서 이제 그 좌충우돌을 하면서 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또 나름 고생도 좀 하면서 이렇게 정착을 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께서는 다 이제 아주 예전 그 50년대 60년대 오신 이민자 선배들 한국 이민자 선배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6.25 전쟁 끝나고 외화 반출 100불밖에 안 돼서 오자마자 영어도 안 되는데 피켓 들고 이제 I need a job 누구한테 이렇게 써달라 그래서 공장 돌아다니면서 야근마다 하지 않고 60시간 70시간씩 일을 하셔가지고 자식들을 키우셨고 그 자식들이 이제 잘 돼서 이제 부모님들을 잘 이렇게 도와드리고 이렇게 있는 거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민 1세대이실 텐데 정말 처음 낯선 땅에 오셔서 얼마나 힘들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언제 캐나다로 들어오실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캐나다 정부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2주 자가 격리를 이제 철저하게 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지 않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오늘 24일 기준으로 캐나다는 5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월드오미를 거기 그 홈페이지 보니까 한국은 이제 5만에서 6만 사이더라고요. 이게 인구는 한국보다 훨씬 적은데 3,700만 명이 되는 이제 캐나다 인구인데 그리고 땅도 이제 거의 엄청나게 50배 이상 큰 나라인데 확진자는 거의 10배 이상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이 코로나가 특히 이제 미국은 캐나다의 인구가 10배나 되는데 역시 그 2천만 명이나 되는 1,500만 명 이상 되는 그런 확진자가 있고요. 그리고 사망자도 거의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6일부터 이제 온타리오는 경제 봉쇄에 들어갔고 제2차 대유행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도 이제 학교에 1월 11일 또 이제 1월 25일 고등학생은 1월 25일에 다시 복귀를 하면서 코로나의 확산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을 이제 전 국민에게 이제 접종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보시면 코로나가 경제 불황을 덮쳤습니다.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필수 업종이기 때문에 이제 회사를 계속 나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대비 매출이 100%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업에 다각화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을 이제 상담을 했고 또 이제 휴일이나 주말에 어디 가족들하고 이제 어디 가는 시간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상담을 할 수가 있었고 케이스별로 진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역은 윈저, 런던, 키치너, 킹스턴, 한국, 멕시코, 브라질, 호주,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으로 이렇게 다양을 했고요. 유럽에서는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인트클레어 학생을 13명 등록 및 학업을 시켰고, 그 다음에 취업은 5명. 그렇다고 제가 취업을 알선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직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력서도 봐드리고, 이제 인터뷰 준비도 하고, 이렇게 회사 리스트도 잘 뽑아서 그렇게 다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취업 알선으로 이제 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캐나다에서는 취업 알선을 목적으로 그렇게 영업을 하는 행위가 이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IELTS 시험이나 이제 뭐 셀핍 같은 거를 많이 보는데요. 세인클레어는 2021년부터 IELTS가 5.5에서 6.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믹 밴드 스코어 5.5 미만으로 된게 있으면 꽈락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시간을 잘 맞추셔야 되는데 1월 달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레벨 6 받으시면 되고요. 5월 달에 오시는 분들은 레벨 7을 받으시면 9월 입학을 조건 해지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듀오링고를 시험 치시는 분들은 이제 듀오링고가 비용도 저렴하고 이제 미국 달러로 100달러가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한네번 정도를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를 IELTS 한번 치는 비용으로 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짧은 시간에 이제 2, 3일 안에 결과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킴킨토시 채널을 준비를 진행을 했고요. 제가 이제 올드맥을 구형맥을 이제 그거를 이제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현재 지금 쓸수 있는 현재 쓰기에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컴퓨터를 만들었고, 그리고 맥 미니 구형 맥 미니 한 8년 된 구형 맥 미니로 윈도우하고 이제 그 맥을 같이 돌리면서 최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라든지 이제 스크린을 교체하는 그런 작업. 그래서 맥킨토시의 아이맥이라든지 맥북 프로, 그다음에 이제 그런 맥 프로 같은 그런 것들을 모두 수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수리하는, 그러니까 고장난 거를 사서 그걸 전부 수리해가지고 이제 새 걸로 이제 리퍼비시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고요. 이런 사업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창업을 하시는 그런 준비도 제가 많이 이제 연구를 해봤고요. 뭐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그런 이제 수리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이동식으로 이제 고치는 뭐 그런 아이디어도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잔디 및 이제 그 농부 페스티사이드 라이센스 취득, 그다음에 이제 그로워로서 이제 농업 경영인, 그다음에 이제 농업 전문가로서 이제 그 진행하는 그런 과정, 그 세인클레어 칼리지의 그 농장 조경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걸로 이제 진행을 이제 캐나다 정착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조언을 많이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리페어 비즈니스,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및 집에서 이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및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뭐 1년에 이제 그 글로벌 체험학습이라고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 한국 정부에서 선발이 돼서 이제 이렇게 저희 지역으로 오는 글로벌 체험 학습이 있는데, 뭐 이게 제가 직접 프로젝트에 관여한 건 아니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요 프로그램이 전격 취소가 됐고요. 제가 이제 그 저희 협력 업체하고 이제 몬트리올이나 퀘벡시티에서 여름 겨울 학생 캠프, 그다음에 이제 수업 단기 이제 연수 이제 프로그램, 그러니까 예를 들면 6개월이나 1년 정도 이제 학생을 이제 그쪽으로 보내서 영어 학교 이제 불어 학교 이렇게 하면서 캐나다 단기 이제 연수 이제 학교 체험 학습, 이제 장기 유학을 하기 위해 전에 이제 체험 학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전부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얇은 지갑, 직장인의 생활. 그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캐나다 지금 온타리오주의 최저임금은 14.25불입니다. 14.25불이 이제 대략 한 3만 불, 2만 5천 불에서 3만 불 정도 이제 매년 일하면 그렇게 받는데, 이게 뭐 샐러리가 점점 높아진다고 할지라도 이게 뭐어그 생활이 확 나아지는 거는 아닌 게요. 그만큼 또 세금을 많이 띠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직장인으로서 이제 세금을 이렇게 1년 내내 이제 급여 체크를 받은 거를 세금을 띈 거를 다 합쳤더니 이제 35,221불.29의 세금을 냈더라고요. 뭐 여기에는 그 연방정부 세금, 그다음에 이제 실업급여, 실업급여보험,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국민연금 이런 게다 포함이 돼 있는데, 어쨌든 공제 금액이 35,211.29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그 진짜 최저 시급과 이제 중견 매니지먼트의 이제 시급이 세후 시급이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고소득 직종에서 이제 세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RRSP라고 이제 개인 은퇴 저축연금, 이제 여기만큼 저축을 하면 그만큼 소득이 빠져요. 예를 들면 10만 불을 버는데 여기서 이제 2만 불을 저축을 하면 18만 아니 18,000불을 저축을 하면 소득이 이제 82,000불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생급 환급이 전액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TFSA라는 거는 Tax Free Savings Account인데, 여기에는 투자를 할수 있어요.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를 넣을 수 있는데, 여기서 발생한 68,000불의 소득이, 이게 제가 이제 2008년도에 이민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저축할 거 저축하고 남겨둔 금액인데, 이제 그만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연말에 뭐그 휴가비 안쓴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여서 마지막 주에 이제 2,158에 세금을 떴는데, 제가 이제 들어간 연금에, 개인 연금에 그 캐피탈 게인,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자 소득을 보니까 2,025불이 소득으로 이제 찍혔더라고요. 물론 펀드가 좋아가지고 괜찮아서 이제 그 달에 수익이 이제 2,125가 났는데, 어쨌든 세금으로 뗀 만큼 그만큼 개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접 투자를 해야 이제 괜찮은 것으로 이제 볼수 그래서 투자를 해야 이게 어느 정도 룸이 자라고, 또 그걸로 이제 택스를 많이 내는 거에 대한 상쇄를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캐나다 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택스 누진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연봉이 이제 10만 불까지 이제 가는 게뭐 관리자급이고 이제 또 시니어 매니저급이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받으면 생활이 많이 나아진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캐나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봉 10만 불이면 아마 실수령액이 한 달에 5,800불에서 한 6,200불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1,000달러에서 1,500달러 정도를 이제 절약을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연금 상품에 넣었을 때 대략 1년에 15,000불 정도를 연금 상품에 넣는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연금 상품이 이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높인다고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저기 주급을 띈 만큼 이제 세금을 띈 만큼 이렇게 또 개인이 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설계를 하셔야 이게 직장 생활이 에서 이제 저축하는 비율이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이제 그 매뉴라이프나 이제 그레이트 웨스트 라이프 같이 이제 그런 상품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 코드를 써가지고 이제 뭐 안전형 뭐 이제 공격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류가 되어 있는 거를 선택을 해서 이제 펀드를 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펀드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SP 500에 따라서 이제 같이 가는 펀드인데, 이게 90년도에 만 불을 투자를 했어요. 그게 이제 그만 불을 투자한 게 계속 자라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에 2만 불이 되고, 어느 순간에 5만 불이 되면서, 이제 90년에서 2020년은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30년 동안 이제 이렇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가파르게, 서서히 올라가면서 여기까지 최고점을 찍었어요. 이게 25만 불이 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그 원금의 25배가 불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일정 수익력을 유지를 하시고, 이그 펀드를 매달 모니터링을 하신다면, 수익률이 이제 그 직장 근속이 이제 되고, 그한 회사에서 이제 오래 다니시거나 아니면 이직을 해서 또 계속 연달아서 펜션을 보시게 되면, 이것이 이제 뭐, 원금은 한 3, 40만 불인데, 이것이 뭐, 저기 2밀리언에서 3밀리언, 뭐 많게는 5밀리언까지 자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이제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 가지고요. 예,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주식 뮤추얼 펀드 얘긴데요. 이 주식이라는 게 아까 여기 그 이어서 그 뮤추얼 펀드 회사를 통해서 이제 그 펀드를 가입을 해서 이게 2018년 12월 24일 그 처음 좀 가입한 지 지금 2주 2년 정도 됐는데, 제가 회사를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또 옮겼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19.5%고요.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11.3% 수익률이 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1년간 15.2%입니다. 저는 이그 뮤추얼 펀드를 매달 이렇게 얼로케 조 이제 그거를 이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 바꿀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수익이 이제 좋은 쪽으로 이제 옮기고, 그다음에 이제 쿠션이 필요하면은 좀 안전자산,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때 많이 폭락했을 때 하루 사이에 3,800불도 이렇게 폭락을 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회복이 되는 데까지 한 5개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쿠션 같은 거를 이제 뭐 원금 보장형이, 근데 이자는 별로 많지 않지만 원금 보장형 같은 거를 이제 좀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버퍼를 만드니까, 이게 뮤추얼 펀드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자산이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디덕션 프롬 토탈 인컴이 이제 9,810이고, 이게 올해는 조금 더 부어서 한 12,000불 정도를 부었다고 이렇게 보면, 한 달에 보통 대략 평균적으로 1,000불에서 1,200불 정도 저축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저축보다는 이제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가 돼서 이제 그 펀드 통장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입금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요거에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이제 생활비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수익률이라든지 손실률이 굉장히 크고, 위험 요소도 엄청 많기 때문에, 직장 다니면서 이제 그 주식을 이제 오전장하고 오후장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비교적으로 안정자산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한번 하루 안 보고 이제 오전장하고 오전장 체크를 안 하고 매매를 안 하다 보면은, 이게 뭐 계속 그 손실이 크기 때문에, 주식은 아예 그냥 이렇게 단타 매매를 하거나 이렇게 그런 게 아닌 이상, 비교적이고 이제 큰 회사, 이제 S&P 500은 이제 그 미국 저기 500대 회사 중에 하나에 편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자산에 넣어놓거나 이제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큰 소득은 많이 못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난주에 여기 작은 화면 잘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 지난주에 마이너스 5.30%, 지난달에 4.202%, 그다음에 지난 3개월간 35% 상승, 지난 6개월간 44.07, 그다음에 1년 통틀어서 4.85입니다. 그래서 뭐큰 소득을 수익률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 가장 큰 돈이 이제 들어가는 뮤추얼 펀드가 이제 가장 많이 소득이 캐피탈 게인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각종 제도를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CTB, Child Tax Benefit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생 신분으로 가족을 동반하고 이렇게 왔으면요, 1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세금 보고를 하고, 1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 한국 소득을 통틀어서 월드인컴 보고를 하면서 이제 자기 소득에 비례를 해서 아이들의 이제 18살 이하의 이제 아이들은 국가로부터 이제 양육비를 받게 됩니다. 이게 거의 뭐 14만 불이나 15만 불까지 이제 가능하고요. 가정당 가구 소득이. 그리고 이제 뭐한 2만 불, 3만 불 이제 학생하면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그래서 이제 가구 소득이 한만 불, 뭐 15,000불 이렇게 된다고 보면 대략적으로 이제 두 아이의 경우에 16,000, 그러니까 727.84, 그러니까 뭐 GST, HST 이런 거다 포함해서 한 달에 한 1,400불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1,500불을 이제 이제 파트타임을 해서 벌면 이제 나라에서 이제 그 정도 이제 돈을 줘서 대략 한 3,000불,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한 1,000불 정도를 이제 얹어가지고 보통 4인 가족이 이제 뭐 생활비가 3,500불에 4,000불이라고 보면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커버를 할수 있습니다. 미국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이제 그 본과로 일단 그 영어를 다 통과를 하고 본과에 바로 들어가게 되면 소셜 인슈런스 언플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 들어와서도 일할 수 있는 소스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가지고 있는 돈을 다안 쓰고 이제 최대한으로 덜 쓰면서 이제 벌어서 생활할 수가 있고요.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받았던 인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또 1년이 지나면 그 시점에서 이제 영주권을 만약에 이제 몇년 후에 이제 받으신다 그러면 그 이제 두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던 소득의 3배 정도를 이제 은행 융자를 받아가지고 집을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차일 택스 베네핏 이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이제 실직을 당했어요. 이게 레이오프라고 하는데,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경제 봉쇄다 해서 이제 레이오프가 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여러분께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면 세컨 커리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년에 28,000불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 28,000불까지 이제 지원이 되는 게 학비뿐만이 아니라 생활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그 생활비는 최대 일주일에 410불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처럼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그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자 이제 합니다. 그럴 경우에 OSAP이라고 이제 Ontario Scholarship Assistance Program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만약에 싱글일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결혼을 안 하고 이제 싱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회사를 잘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그 학교 어저저그 주정부 융자를 받았어요. 그럼 주정부 융자를 받으면 생활비로 545불, 그다음에 이제 가족이 있는 경우는 830불까지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학생의 이제 학비를 다 여기서 오삽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졸업을 하면 일부는 이렇게 탕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나이가 많아서 너무 늦어서 학교를 못 다니겠다 뭐 그러실 분도 계시는데, 정부에서 이제 돈이 없어도 공부를 할수 있게 충분한 이제 기본적인 생활 기반은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재취업이라든지 여러분들의 기술 개발을 하실 수가 있고요. 캐나다의 이게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이제 주정부 온라인 교육 지원금 대상 확대라고 해서 그 학부모들의 온라인 교육비 지원을 고교생 부모까지 확대를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코로나 때 이제 상반기에 그 12살의 자녀들에게 이제 200불을 이제 나눠줬는데, 저희가 12살 이하의 자녀들이 이제 2명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상반기에 400불을 받았고요. 또 하반기에 또 이거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또 400불을 또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또 200불을 저희 고등학생인 아이가 있는데, 그 큰아이는 이제 200불을 못 받았거든요. 두번 다. 근데 이번에 이제 포함시켜가지고 2021년 2월 8일까지 지원을 하라고 해서 저희 아들도 이제 200불을 이제 받게 됐어요. 뭐 이거는 소득과 관계없이 이제 아이가 있는 자녀면 다 이제 학교에 다니는 이제 취약 아동에 대한 그 가정은 다 지원이 가능한 것을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기업 개인 직업 직원의 급여 지원을 했는데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렌트 이제 좀그 감면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이제 집주인이 이제 건물 주인이 그 정부에다가 이제 지원을 신청을 하면 그런 렌트비를 이제 50% 감면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왜냐면 그 자영업자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게 되면 이게 타격이 크기 때문에 뭐 렌트비는 계속 내야 되니까 뭐 그것을 이렇게 줄여준다든지 뭐 그런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상 융자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 이제 2019년도 소득 연간 5천 불 수혜자는 14,000 불까지 이제 7달에 걸쳐서 수령을 했습니다. 7달이 아니고 그렇죠. 7달까지 수령을 했고요. 그다음에 월 1,000달러 이상 소득이 있을 때월어 2,000달러 코 이제 코로나 수혜 자금 지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월 소득이 이제 1,000달러가 넘게 되면은 그 코로나 수혜금을 받지를 못했었고요. 회사에서는 이제 작년 매출하고 올해 매출이 같은 달로 비교해서 30% 이상 감소했을 때 직원 급여의 주급을 75%까지 최대 847불까지 일주일까지 10주간 이제 수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예를 들면 4, 500억 매출 규모 되는 회사에서 두달 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 하느라고 이제 생산을 못해서 이제 매출이 없었는데 그럴 때 이제 직원 급여가 한 4억, 한 달치 급여 정도를 이런 75%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 학교 관련돼서 자녀당 400불씩 지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각종 사회 보장 혜택, 그다음에 전 국민 백신이 곧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택 구매 지원을 해주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주택 구매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이게 모기지를 받으시려면요, 최근 2년간, 그러니까 직전 2년간 소득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부채를 줄이고, 그러니까 이제 대출이 돼서 이제 차도 물론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이제 할부로 구매를 하실 수 있고, 그런데 일단 차량 할부가 있으면, 대출이 이제 차량 할부는 단기간 대출이기 때문에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할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 300불에서 500불 정도 월을 나가면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모기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집 사기 전에 이제 그런 모기지를 많이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차량은 이제 할부로 하는 것은 이제 물론 신용 쌓고 그런 데 도움은 되지만 주택 대출을 받을 때는 그게 이제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도 이제 최대한으로 이게 줄여가지고 대금을 다 갚아서 이제 그 빚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직전 가구소득의 2년치의 평균의 3배를 모기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1년에 10만 불을 벌고 차량 할부 없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빚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30만 불을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 윈저 리밍턴 지역에 싱글하우스 좀 저기 오래되지 않은 싱글하우스의 집이 50만 불에서 55만 불이 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현실적으로 보통 농장이나 이런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해서 두 부부가 같이 일을 했을 때한 8만 불을 번다고 가정했을 때 24만 불 정도가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이제 30만 불을 이제 끌어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비용 제하고 실제적으로 24만 불 대출을 받으면은 이제 55만 불짜리 싱글하우스를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두 부부가 풀타임으로 올려서 이제 5만 불씩 10만 불을 번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3배인 30만 불을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융자율은 이제 뭐 주요 은행에 비교해서 12월 25일 24일 기준으로 4년 그 고정 모기지는 1.61%고요. 5년 고정 모기지는 1.94% 정도 됩니다. 그렇게 이자율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주택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렌트비도 이제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제 토론토 지역에 이제 콘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나 임시로 이제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좀 많이 하락한 상태고요. 저희 그 어윈저 리밍턴지 어윈저도 이제 그 토론토나 이쪽 그 지역에서 많이 내려오셔가지고 거기서 투자를 해서 렌트를 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렌트 매물은 굉장히 윈저 쪽은 굉장히 많은 상태지만 리밍턴이나 이제 킹스빌 이쪽 지역은 농장이라든지 이제 그뭐 카나비스 같은 그런 팜에 이제 수요가 직업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몰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주택이 이제 렌트가 많이 부족한 현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희 리밍턴 지역에 이제 그 1, 어, 원베드는 한 1350불 정도 되고요. 투베드는 한 1550에서 1560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쓰리베드는 거의 없는데 뭐 찾게 되면 한 1800불에서 1850불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영주권을 받으시고 전체 소득이 이제 뭐 8만 불, 9만 불, 고 가구 소득이 됐을 때 거기서 10%를 20년 무이자로 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의 이제 장점은 일단 다운페이가 2만 2천불, 뭐 22만 5,220불, 10% 되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볼때 서민주택을 그렇게 이제 구입을 하는 거를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같은 집을 20년 동안 보유를 하면 그10% 다운페이 된 거를 면제해주지 않는데 이 집값이 올라서 이제 22만 불, 25만 불짜리 집이 뭐 50만 불이 두 배가 올랐다 그러면 이제 25만 5천 불 이제 빌린 돈이 이제 그 20년 안에 갚고 나와야 되는데 두 배로 올라서 5만 불을 갚고 나와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현지 캐네디언들이나 이민자들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집을 살 수는 없고 계속 렌트로 나갈 때 이렇게 좀 작은 집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캐나다의 이제 코로나 상태를 비교를 하면 이건 12월 24일 기준이었고요. 지금 캐나다는 53만 4,630명이 감염이 됐고 전체 치유가 된 사람이 44만 3,231입니다. 그래서 치유율은 약80% 이상 됐고요. 케이스는 지금 현재 하루에 6,276명씩 증가하고 있고 지금 14,000명이 이제 사망을 했고요. 캐나다 전체의 인구가 지금 3,8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체 인구가 지금 3억 3천이고요. 거기서 이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거의 1,900만 명.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회복된 사람이 1,100만 명. 그래서 이제 미국은 55%의 이제 회복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망한 사람이 33만 6천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케이스가 매일 17만 1,145명씩 증가하고 있고 지금 현재 미국은 1등, 그다음에 캐나다는 25등, 그다음에 한국은 이제 지금 한 5만에서 6만 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지금 코로나 케이스는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캐나다는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코로나 발생률이 확 꺼졌는데 지금 역시 2차 대유행 때문에 지금 이 그래프가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의 그 1년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제가 다양한 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각자의 그 환경에 맞게 그 디자인을 그 학업 디자인을 하는 그런 맞춤 상담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각자의 사정이 있으시고 가장 확률이 높은 그런 방법으로 정착 준비를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뭐 계속 그 정부 지침이라든지 그런 이민법이라든지 그런 거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직업의 이제 그 지역에 따른 그 직업의 그 수요가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제 한국에서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해서 뭐 이렇게 전공이나 경력을 살려서 이렇게 해보시려고 그러면 일단 현지하고의 그런 잡 매칭이라든지 그런 자기의 적성이라든지 언어 숙련도 등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한번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게 이제 맞춤 상담을
진행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새해에 다 좋은 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